아니 저는 토큰 너 자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마 죄송한데 우파도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도 어떠한 국가적 어려움이나 네, 이런 안녕하세요. 게 있으면 무조건 반응해요. 네 차별에 저도 반대하는데 제가 성지고 나왔거든요. 네네네. 이 학교가 네네. 원래는 이제 그 대안학교라 그래가지고 좀 가정 형편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학교를 졸업장을 따기 어려웠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다니는 학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SBS에서 송포유라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지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일부러 또 어떤 그런 좀 자극적인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속버스에서 이제 그 사람들 앉는 의자 말고 그 위에 누워버린다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막 담배 피고 막 껄렁껄렁한 이런 친구들만 비추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오명을 씌웠어요. 그 학교에 나온 게 전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성지고 출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개무시하고 인천 나은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네. 뭐하는 씨발이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사람이 그러니까 학력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그 학벌주의, 학벌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좀 타파됐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서울대 나온다고 물론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은 마련이 되어 있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학벌이 모든 걸 좌우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동의합니다. 성지고 나왔다고 사람을 그냥 개무시하고 그냥 좀 지능 낮고 약간 이런 거의 짐승급으로 묘사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따닥치세요. 근데 인천 나올리 근데 그게 많이 완화되지 않았나요 현재 대한민국? 경준님이 지금 방금 육두 문자 쓰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왜 저한테 하신 말씀이신가요? 좆대이 새끼잖아요. 아 강사님 오세요. 아 방장님 그 예 말씀은 안 하시는데 방 제재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게 네네. 결국은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잠시만요. 명령 논어요? 이걸 명령으로 받아들이셨나요?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기회의 장은 넓어지긴 하죠. 방장은 내가 봤을 때 유졸 새끼 같아요. 예. 진짜 제가 좀 매너 있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부탁을 드렸는데 방 제재해달라고 방이 쓰레기가 돼도 지한테 공격만 안 들어오면 된다는 저런 병신 같은 마인드 야 이 병신 새끼야 유조리 분명합니다. 네. 아. 아니 그럼 코트님은 네네네. 어떤 거에 대해서 성지고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일단 제가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 앞에서 방송을 또 하고 저를 보는 눈과 귀들이 많다 보니까 네. 좀 뭔가 성지고 학생으로서 저는 이제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네. 성지고등학교에 이제 3펀치가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은 저인 화곡동 6분세기 그리고 용산 랜선펀치 네. 그리고 가리봉동 조선족 주먹이 있었어요. 네. 저까지가 이렇게 삼총사였는데 어쨌건 성지고를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배틀로얄을 열면은 많은 친구들을 압살하고 제가 또 최고위 권력에 올라서 이렇게 학교를 졸업해냈는데 전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지고 최고의 아웃풋 3명이 있습니다. EXID의 허솔지향 그리고 FT아일랜드의 이용기군 그리고 저 노래하는 코트 3명이 있거든요. 전 나름대로 학교에 좀 자부심을 좀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코트는 수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니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성지고등학교에는 이제 다른 학교랑 다르게 흡연실이 있어요. 와 그거는 뭐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쌈배 한 대 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 아 인생을 배운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보고. 그렇죠. 학교 9시까지 등교하면은 교장 선생님 시권 나눠주고 그랬어요. 서울대 안 부럽네요. 그럼요. 학교 복지가 얼마나 뛰어난 곳이었는데요. 네. 졸업할 때 그래도 세족식도 해주시고. 세족식. 예예 예. 예.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라이에다가 물 받아놓고 우리 학교 온 것을 환영한다. 무사히 잘 졸업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테니 너도 열심히 다녀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부 사회가 공부는 이제 시험 볼 때 담임 선생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도 그랬는데 이제 주관식은 알아서들 풀고 객관식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1번에 4번, 2번에 3번, 4번에 5번 이렇게 해가지고 22번까지 문항 다 알려주시고 나서 야. 자 주관식은 니들이 알았어 이렇게 한 다음에 1분 후에 나가시거든요.
아, 그래서 말씀을 잘 하시나 보네. 주관식도 이제 예, 주관식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점수가 잘 교육이네요. 거. 점수가 다 똑같죠. 82죠. 예, 이렇게 다 똑같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감사나 이런 것들이 막 크게 없었어요. 그나마 좀 선생님들이 워낙 애들이 말도 안 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좀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코트님 같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상 제가 그런... 뭐 사회 위치가 있거나 그러진 않죠. 아 그래도 아니, 어느 정도 성공하신 케이스라고 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글쎄 이제 좀 저는 유명세나 이게 좀 약간 인지도가 조금 있다, 사람들한테 얼굴이 좀 많이 알려졌다. 아 요즘 산업에서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시죠. 이제 굉장히 힘든 직업이기도 한데 그래도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사실상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 저 성지고 나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성지고는 제 인생의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코트님은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야, 나 성지고 나왔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진 못하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성지고등학교 출신들이 또 굉장히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도 팔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투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근데... 폰 핸드폰 팔고요. 예. 아까 그 3인방은 어떻게 됐나요? 예? 아까 그 말씀하신 3인방은 지금 무슨 아 지금 직업을? 예. 가리봉동 조선족 주먹은 지금 뭐라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용산 랜선펀치는 네. 자동차 판매 사업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좀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름값대로 이제 사네요. 혹시 인천 쪽에서 그 뉴스에 나오셨던 분이 아니신지? 아니 저는 그래도 학교에서 굉장히 총만 박는 학생이었습니다. 예. 아 근데 인천 나흘님이 어쨌든가 그런 사회적인 그런 BJ라는 유명 BJ라는 후광이 있기 때문에 야 나 성지고 나왔지만 이렇게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게 사실상 성지고 저, 학생의 대부분들은 사실상 조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제가 좀 질풍노도의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교복마이 안주머니에 이제 안주머니에 이렇게 반 학급 전체 애들 어금니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뭐 예 좀 전리품처럼 들고 다니고 말 안 듣는 친구가 있거나. 학급에 좀 이렇게 좀 눈에 좀 거슬리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어금니 하나씩 뽑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 마동석이시구나. 예예예 예, 예. 맞아요. 아이... 그게 아마 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로 알고 있어요. 예예 랭가시구나. 예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질풍노도 시기를 겪었으나 그런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아니 그래도 코트님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 BJ 하시면서 만약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면은 네네. 조금 더 좋게 이렇게 포장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데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네. BJ 하는 친구 중에서 이제 서울대 나온 친구가 있어요. 네네. 같이 이렇게 좀 술을 먹을 기회가 있고 그랬는데 물어봤죠. 오히려 야, 넌 진짜 서울대야? 네 맞아요. 야, 너 서울대 나왔는데 왜 방송을 아 그런 오빠는 왜 방송하고 있어 이러면서 되게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직업에 귀천 없고 서울대를 나와도 BJ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학력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거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살 수 있으면은 뭐 솔직히 고등학교를 안 나와도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근데 제가 네. 나얼님 잠깐만요. 나얼님 저번에 제가 굉장히 팬인데 네. 나얼님 방송 보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걸 제가 본 거 같거든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요? 네.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 네. 뭐 제가 토토 뭐 통판입니다. 막 그런 내용이 있던 거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직업에 귀천이 그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가지고 아 직업에 귀천이 있다. 네. 네네. 솔직히 맞죠. 솔직히 사자 들어가는 직업, 검사, 뭐 변호사, 뭐 이렇게 네. 판사, 뭐 이런 의사 이런 분들은 공부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신 분들이고 그 직업을 따내기까지 엄청난 그 수련을 해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고시 공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 고시 시험에서 이렇게 수많은 낭인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예, 고시계에 들어보면은 정말 흉흉한 얘기들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저는 굉장히 존중을 하고 그렇게 어렵게 따낸 직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쉽게 대하지 않죠.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에는 아무래도 조금 사람들이 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은 그만큼 굉장히 경쟁력이
꼭 갖추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그건 또 그렇죠. 그렇죠.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진입장벽이 낮으면 그만큼 되니까. 경쟁이 엄청 심화되어 있는 곳이 바로 뭐 이런 자격이 크게 주어지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일들이죠. 아니,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즐거움을 느끼고 있고 저도 많이 아니요, 즐겨 별풍선 보고 안 터지면 족 같아요. 별풍선 안 터지면 족 같다고요. 풍선 안 터지시면요? 네, 풍선. 아, 그 너무 자본주의 아니신가요? 그래도 조금 포장되는 말로. 아니요, 족 가는 소리고요. 아, 왜 내리시나요? 제발. 방장님, 올려주세요. 재밌으신데 뭐. 방장님은 왜 그러시죠, 저한테? 아, 저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돼요, 방장님? 아니, 왜 좋은 말인데요, 왜?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학력에 따라 저도 대학교를 중퇴하긴 했는데, 학력에 따른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는 냉장고가 떴네. 왜 또 나한테 칼을 들이대? 방장이 어디가 아픈가 봐요. 네. 코트님은 별로 학력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공고, 농고 이런 데 나온 친구들을 보았을 때 이제 좀 그런 저 차별을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봤을 때 이렇게 좀 하나 이미지가 이렇게 갖춰지게 된 게 그 공부 못하는 새끼들이 껄렁껄렁하게 다니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러게 된 거지. 그런 출신들이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은근히.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게 사회적 네. 운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맞아요. 잘 사는 근데 거는 솔직히 성주고등학교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쉽진 않아요. 일반인들 그쵸. 입장에서 워낙에나 그 SBS에서 송포유라는 프로그램으로 이 성주고등학교 이 학우들을 이미지를 조져놔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송포유도 재밌게 봤는데.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꼭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또. 아이 개새끼들이죠.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그 뭐 아니 어떻게 버스 그 저기 좌석에 안 앉고 그 위에 뭐 사람들 머리 있는 데다 그렇게 일자로 누우면서 그거 개짓거리라고 이렇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뭐 똥문신 해가지고 어린 놈의 새끼들이 후배들이 그쵸. 좀 많이 기강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부터 예 왕은 떠났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민 만세 뭐 이러면서 예. 혹시 코트님은 성적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네? 성적이 어느 정도? 저는 시험을 보면 몇 점 정도 나오셨나요? 저는 주관식 빼고 다 맞췄죠.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예. 1번에 2번, 3번에 5번, 4번에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니까 그 얘기 듣고 그대로 딱딱딱딱딱 찍죠. 예. 아, 그래도 공부는 하셨네요. 공부는 한 번씩은, 안 했죠. 한 번씩은 외웠다는 거니까. 근데 세상을 네. 살아가는데 공부가 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중요하긴 해요. 뭐가 기술이 더 중요해. 기술이 공부보다. 청소님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중요 안친 않죠. 그러면 아니야? 청소님한테 물어볼게요. 네네. 태정태세 문단세 다음. 그런 걸 왜 물어봐요? 갑자기? 예성연중 임명선. 예성연중 임명선인데 이런 아, 병신 머저리 변기통대 같은 애들이. 당연한 걸 물어봐요. 뭐 학력이 뭐 이렇게 배운 게 중요하다. 근데 전혀 지금 이것도 모르잖아요. 안 중요하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청소님. 네. USA는 뭐의 약자일까요? United States of America. 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시네요. 네. 그건 인천나올리. 네네. 수혈잎의 붕탄? 네? 뭐라고요? 붕탕지라. 수혈잎의 붕탄 그 다음에 뭐예요? 붕알탕이요? 아 씨발. 예. 붕알이나 붕알. 본인 붕알이나 잘 간수하세요. 그럼 역경탕이 예. 있어요. 뭐라고 혼자 갑자기 상종을 근데... 하세요? 아니 근데 제가 몰래 온 줄 알아요? 인천나올리? 형 본인 붕알 쓰다듬으면서 계속 시끄러워. 잠깐만. 아, 그 님 하시는 거 인정하는 거 알죠? 인천나니. 아 잠깐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원소 기호도 모르는 새끼들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잠깐님 이제 좀 닥치시고요. 일단은 학력에 따른 차별 이게 정당한가에 대해서 좀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정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말 맞다나 정당 그 토론 주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립이 안 되죠. 그 상륙 갔다가 사람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 사람은 도태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시선들과 차별들, 야 그 대학교를 나왔다고? 야 거기 갈 바에 거기 갔어야지. 그런데 아 제가 뭐 이게 안 돼서 이렇게 얘기 못 한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다 자기 네. 방어 기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뭐하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떠받들어 줍니다. 학력 만능주의 사회 이거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그 모든 스펙들이 그만큼 내가 이 회사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예, 딱 눈에 보이는 그런 스펙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스펙들을 하나하나 다 채운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회사에서 내가 조금 더 잘 쓰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신입사원 채용할 때 이런 스펙들을 다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는 학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어디까지 갈 수 있으세요? 저는 존스 호킨스 대학교 갈 수 있죠. 노력을 한다면은. 난 파파존스 그냥 피자 주문하시는 본인은 피자 거. 본인 피자 스쿨이나 다니시고요. 예, 본인이... 아니 근데 사실상 기업에서 우리가 뽑을 때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단면적인 부분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 학벌이나 이런 거 자체가 결국은 말 잘 듣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다는 증거가 될 뿐이니까 냉장고님이 잘 모르시는데 아, 냉장고 멍청하니까 그거 말씀 내가 하나만 자 야, 기업이 어떤 곳입니까? 침팬치가 일을 잘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보다 침팬치를 쓰는 것들이 바로 기업이에요. 왜냐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침팬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봤을 때 이게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좋은 학벌 그리고 그런 많은 스펙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또 이제 언어 능력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회사에서 조금 더 뛰어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조건 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공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천대 공공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공부를 존나게 못하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개차반처럼 쳐놀았는데 갑자기 열정이 샘솟아가지고 대기업에다가 예? 신입사원 채용하는 데다 거기다가 서류 내봐요. 누가 그거 봐줍니까? 아니요 제가 봐줘요. 말씀드린 게 이제 1차에 보통 서류 면접을 보잖아요. 네. 그럼 서류 면접에서 대학을 보는 이유는 제가 정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그걸로 통해 그 사람의 결국은 학창 생활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근데 어떤 분이 이게 콧구멍으로 자꾸 그 헬브레스 내뿜으시는지. 그래서 야, 저는 인천나월리 말씀이 맞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거 저... 그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쨌든가 서류에서 대학이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가 학력에 따른 차별은 어느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한 거고 그리고 조금 그것이... 더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면접을 통해 가지고 그럼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걸 파악을 그럼, 하는 거겠죠. 그럼요 성주고 출신이다 성주고가 최종 학력이다 어디 기업에서 받아줍니까? 제가 일례로 그 방송을 하기 전에 하이마트에서 제가 한번 일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력서를 제출 아왜 자꾸 시발. 내리세요. 아, 전 뻘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해요, 방장. 일단은 제가 반대 입장인데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근데 학력에 따른 차별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합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굉장히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의대에 있는 그 지식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국영수를 공부해야 돼요? 이거 자체가 사실상 그저 우리나라 그 교육 자체가 그저 그냥 걸음망은 그러니까 걸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사람들을 걸러가지고 체에 걸러서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 이렇게 딱 그냥 의대에 진학하게 한 그런 시스템이 사실 멍청한 것 같아요. 기본 그냥... 교육 과정을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 이렇게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좀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죠. 뭐 의과 나와가지고 의사 할 건데 수학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멍청한 소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만을 네. 좀 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준 임명선도 모르는 병신 밥통 수혈일 한일산 플레나마 알교이만 염화칼칼도 모르는 병신이랑 똑같죠. 염화칼칼은 그건 저기 원소기어잖아요. 칼국수 아닌가요 그건? 네 칼국수입니다. 네. 칼칼하네요. 칼칼하네요. 거북님은 그거를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무슨 뭐 대단한 본인 뭐 BY 래퍼라도 된 것 마냥 여기서 이렇게 막 목소리 드높이시면서 그 원소기호 외우시는 게 병신 찐따 새끼 같으세요. 세종대왕 몇 대왕?
대가리에다 그냥 염막. 세종대왕 몇 대왕? 대가리 염막하시고. 아 모르죠? 모르죠? 대가리 염막하시고 볼게요. 아 모르죠. 대가리 염막하시고 볼게요. 기본적인 모르죠? 대가리 과산화수소 볼게요. 아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 아 화났어. 실적 수준 잘 알겠고요. 태전태세만 맨날 외우세요. 세종대왕이 몇 대왕인지도 모르고. 4대왕이죠 멍청아. 아 인터넷 검색했어요? 아니 태종태세인데 새로 시작해서 종으로 끝나죠. 지금 세종이잖아요 멍청하니 병. 고종은 몇 대왕? 완전 고라니 되고 있다. 빨리 인터넷 검색해 빨리. 고종 몇 대왕? 고종 몇 대왕? 근데 저 인터넷 빨리 검색해요 빨리. 저게 굉장히 저급한 소리라고 생각되는 게 고종 몇 대왕 치고 있다. 세상 살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지식으로 저렇게 지식에 인천라의 허영심에 가득 차 있는 게 역겹다. 저는 원래 좀 천문학자가 되는 게 좀 꿈이었거든요. 아 천문학자요? 네. 아 스웰리의 봉턴질산도 나사나 이런 아 좀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그만 좀 합시다. 저분 좀 내려주세요. 아 거북님이야. 거북님 거슬리면 안 소리를 하는데. 아 거북님 약간 너무 좀 나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가리 풀어주세요. 찐따새끼가 너무 나댔는데? 여튼 하별은 학력에 따른 차별은 정당하죠. 뭐 어쩔 수 없이 존재는 하는 건데. 예. 근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냥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업종에서는 사실상 별 필요 없는 소리긴 해요. 네. 서로 대학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학 어디 나오셨어 이러진 않죠. 저는 진짜 진심으로 기업에서 이제 채용을 할 때 학력을 본다는 게 사실상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학력 본다고? 학력을 당연히 봐야죠. 그렇죠. 서류 면접은 학력 안 됩니까? 이게 학력이 어디까지만 보냐면 우리가 님들이 아는 서성원? 뭐 카이스트? 이런 데 있죠. 그럼 죄송한데 거북님은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아 저는 학생입니다. 어디? 아니 학생 주제에 그런 완 어디 학교 다니신데요? 저는 뭐 지잡대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잡대. 승강기 대학교요? 네, 승강기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간에 우리 대학은 필요가 없다 요즘 시대에는. 대학이 필요 없지는 않죠. 서울 님들 스카에 나올 거 아닌 이상 거기서 거기야. 한양대 뭐 한양대까지 인정 성균관대하고. 제가 진짜 존스 홉킨스 대학교를 들어갈 뻔. 왜냐면 했는데. 내가 지금 현장이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좀 뼈저리하게 느껴 그게. 무슨 현장이? 제가 서울시립대 가려고 재수를 했었는데 와 아, 그게 진짜 필요가 없구나. 아, 재수를 괜히 했다. 왜 살인 현장에 서 계셨어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예, 왜 살인 저지르셨나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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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버스 몇 대 안 다니는 학교를 좀 다니긴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학교 다니고. 버스가 몇 대 안 다녀요. 지방대학교 다 없어져야 돼. 저는 거북님이 진짜 좀 관계 가득 찬 사람 같아요. 아, 또 이제 목표문과 저가 됐나요? 아, 저한테 많이 화나셨나봐요. 화 푸세요. 네, 또 삐진 거세요. 왜 노가다 현장에서 이런 불안불안 외치세요? 아이고야, 또 화났네. 야. 어떻게 하면 풀어드릴 수 있죠? 아, 인천아. 힘이 거는 걸 좋아해요? 아, 인천아님, 어떻게 하면 풀어드릴 수 있어요? 저를 풀려고요? 아, 풀어, 또 말게 못 알아듣네. 풀어준다며요. 풀어준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어요? 기분을 있대요. 풀어드린다는 거죠, 니. 응? 그러면은 콩나 네. 롯데캐슬 앞으로 러브젤 가지고 오세요. 아, 그런 건 안 되죠. 제가 별풍 쏴드릴게요. 아, 인천님 진짜 방송하시면 제가 별풍 쏴드릴게요, 인천님. 네, 님의 별풍선은 받고 싶지 네. 않아요. 아무 받지 마. 돈 준다 해도 뭐 안 받겠다. 주고 나서 나중에 환불해달라고 할 거잖아. 아니요 거북님. 아 제가 각서까지 써드릴게 이메일. 아니요 됐고요 제가. 거북님. 에.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좀 뭔가. 아 그만해요. 아스카 그만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아니 근데 거북님 그 코트님을 제가 언제까지 하나요? 코트님을 무슨 엠버리로 생각해서 바쁘시면 말씀해주세요. 싸줄게. 막 이런 게. 거북님이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예, 돈이 그렇게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 없잖아요. 대체 뭘로 피시냐. 스팀캐시로 뭘 하시겠다는 거죠? 사람이 그런 걸로 피시면 안 돼요. 거북님 그러면 제가 계좌번호 보내겠습니다. 신한은행이고요. 아 나도 복권 당첨이나 되고 싶다.
저렇게 허황된 꿈을 쫓는 분들이 전 제일 좀 아씨 막 황당했네. 오케이 딱 뚜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막지말이 없네. 예. 재밌었습니다잉. 나름 선 안 넘고 그죠?